안녕하세요. 전남은 민재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늘그 이제 한 주에 그한 번은 뉴스를 다루고 한 번은 이제 심화 주제를 다루고 하는데요. 이제 심화 주제를 이제 저희들끼리만 하다가 그쵸. 이번부터는 초대 손님을 좀 모시는 아, 예. 예, 그래서 아, 너무 바람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초대 손님 중에서도 저희 이제 레귤러하게 고정 초대 손님을 이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그이 짧은 클립으로 동영상으로 뭐 금융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이화여대 김세환 교수님 그리고 김경록 소장님 이렇게 두 분을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초대 손님으로 모실 생각이고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숙제가 텀이 길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더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좀 대담을 나누고 맨날 이제 저희 얘기만 듣는 건좀 맞아요. 주제도 한정되고 지루하신 면도 있고 하기 식상하겠죠.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세환 교수님하고 그 말씀 나눌 주제는요. 이 지금 워낙 핫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될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국민연금 고갈을 방탄해 주는 수익률. 아, 이게 뭔가 좀 제목 센스가 있으신데요. 진짜. 제가 그 요즘 방탄소년단이 하나 하도 떠서 그 인기를 얻어서 같이 좀 가보려고 제목을 방탄을 넣었습니다. 아, 방탄이 이제 군대들 갔는데. 방탄이 이제 벌레 프루프인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그죠. 이제 뭘 막아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이제 곧 고갈될 걸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영원히 국민연금이 고갈 없이 갈수 있는 그 연금 수익률, 자산 수익률이 있을까? 그래주셨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리 뭐 정말 그럴 수 있는 게 말씀해주시죠. 있다면 정말 대단히 아주 너무 뭐 너무 지금 좋죠. 가뭄의 담비와 같은 정말 맞습니다. 좋은 뉴스인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국민연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는데 그걸 금융적으로 수익률 면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결론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 없이 계속 영원히 갈수 있는 수익률이 있다더라 하는 좀 달성 내용입니다. 가능한 수준이면 좋겠네요. 듣기 전부터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 국민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우리 노후 생활의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아, 할 진짜 수 마지막 있고 안전판 맞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지대하신 이제 연금인데요. 지금 많이 언론에 얘기됐지만 세계에서 약세 번째로 큰 연금이고 거의 1,000조 원 지금 규모가 살짝 넘고 있고 이게 가다 보면 한 2,000조 좀안 되게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57년에 고갈인데요. 이 2057년 고갈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8년 추정한 맞아요. 결과입니다. 이제 뉴스가 벌써 막 바뀌었는데. 맞아요. 제5차 추계가 뭐 네. 지난주에 잠정치가 발표가 돼가지고 55년에 고갈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2년이 땡겨졌는데요. 맞습니다. 고갈 연도가.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에 한 것이나 올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한이 추계가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게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그 변수들, 여러 사람들이 인구 증가,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되게 천천히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맨날 추정하는 주가나 환율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천천히 변하는 변수들로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면 상당히 정확하고 큰 차이, 2018년에 하나, 지금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좌우간 최근 이제 추계에 따르면은 2055년에 앞으로 32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고갈이 되는 고갈된다.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갈이 이제 2050년대 된다고 하면은 지금 20대인 학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나라 정책에 반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뭐 그러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연금을
세금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는 그런데, 근데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서 예. 연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지 않고 사실 자기들이 자산 관리를 해서 그 나름 개인별로 고수익을 통해서 노후 생활에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국민연금 고갈의 해결 방안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 지금 보험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더 내거나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덜 받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인데요. 이게 거의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거 했다가는 뭐 선거에 지는 거죠, 다음에. 네. 이건 뭐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그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정권의 책임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뻔한 일 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게 뻔한데 안 하고 그냥 미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인기에 영합한 페레스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 정권들을 뭐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알면서도 밀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누군가 새로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다음 정권에 선거에서 진다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거는 100년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연금 가입자 수, 출산율,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기대수명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5위권 정도로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경제성장률, 금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연금 운영 수익률, 네. 연금을 운영해서 1000조 넘는 돈을 운영을 해서 얼마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연금을 다달이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원래 소득에 얼마를 받게 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들인데요. 이런 저희가 보통 그 파라미터와 변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파라미터는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냥 주어지는 요인들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보니까 뭐 가입자 수, 출산율, 기대 수명 이런 거는 사실 물론 영향을 미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고 네. 경제 성장률과 금리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굳은 자라고 맞습니다. 좀 너무 표현이 그런데요. 네. 그에 반해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은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거. 아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해결책.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연금 운영 수익률이 남네요. 오늘의 주제인. 맞습니다. 이거는 파라미터냐 과연 변수냐 맞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느냐 또는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2023년 보고서와 2018년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4.6%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과거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최근 얘기기는 하지만 뭐 예금금리도 막 5%가 맞습니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 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긴 기간의 평균치를 맞습니다.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그 연금 운영 수익률이나 이자율 이런 몇 퍼센트 연 단위로 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4.6%는 원금의 1.046을 계속 해마다 곱해주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굉장히 빨리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거 우화에도 나오지만 이 등비 수열의 힘이 가장 강력한 수학의 법칙 중에 하나고 굉장히 복리의 법칙 그죠? 복리의 법칙 일반인들은 보통 복리라고 생각하는데 등비 수열 하니까 헉 했다가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복리로 바꾸겠습니다 복리의 법칙이 되게 강력한 현실에서 힘을 맞아요. 가지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4.6%를 6%로 한번 올려서
이 그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추정을 해보니 이 데이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추계 자료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 제가 데이터를 부탁드렸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띄엄띄엄 3, 4년 만에 아, 나와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그 중간 값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관련 뭐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변수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추계위원회에서 봐왔던 4.6% 국민연금 수익률을 6%로 올리니까 고갈 연도가 2057년에서 2068년으로 네. 굉장히 뒤로 이렇게 미뤄집니다. 맞습니다. 10년? 예, 예, 네. 그 정도 뒤로 가네요. 네, 네네. 저게 뭐 1.4% 정도 수익률 상승인데 저 정도 큰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복리의 힘이 여기 적용된다고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4.6%가 안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요번에 5차 재정 추계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익률에 대한 가정도 낮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줄어드는데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 미리 드려야 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을 미룰 수 있지. 아. 이게 더 이렇게 완전한 궁극적인 국민연금의 네.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미뤄지긴 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사실이 예. 변하지는 예.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매달 내는 그 국민연금의 그 액수나 또는 내가 은퇴 후 받는 그 소득 대체율, 원래 받던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받느냐, 이거는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고, 이건 굉장히 그 세대 간, 노년 세대랑 젊은 세대, 중년 세대 간의 이익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제가 보기에 10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러면 시간을 버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20년이라도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유일한 수단은 아까 파라메터 말씀, 모수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이 수익률을 좀 높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말씀하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근본 문제는 결국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결국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변경시키는 거는 근본적 문제 해결인데 지금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근본적 문제 해결에 애썼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이제부터 하려고 하니까 사실 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면서 이거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딴 건 없고 수익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높이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수익률 높이는 방법은 이제 금융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네. 일단 수익률을 올려서 연금 고갈을 좀 미루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또 전략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방탄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느 이상 높아지면 영원히 고갈 안 되고 계속 갈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이전 자료로 해봤더니 연율로 수익률이 10% 이상 되면은 연금 고갈을 막 영원히 이게 지속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쵸. 저게 평균 수익률로 저게 최소한 뭐 10년 이상 쭉 가야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근본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 그 근본 문제 근본 문제조차도 이제 해결될 수가 가능하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상상 속의 얘기고 우리가 아니 근데 지금 바로 밑에 또 자료 주셨잖아요. 네. 가능하다. 약간 이런 희망 그러니까 주시는 이런 건가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학 기금인 예일대학교 기금이 지난 20년간 사실 25년간 평균 수익률이 13%고요. 아, 예일대 대단하네요. 예, 진짜 대단하네요. 그 예일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보다 기금이 3분의 1이었는데 20년 후에 지금 거의 3배가 됐습니다. 하버드 기금에.
이제 원래 하버드 그림이 제일 컸었죠. 근데 이제 이 스완슨이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기금 관리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금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원금 보전을 하면서 위험 투자를 섞어서 네. 하는 우리 국민연금과 하는 그런 투자와 비슷한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인 운영 사례인데 평균 수익률이 20년간 13%입니다. 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면 네. 노력할 텐데 이게 이제 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투자공사 KIC라고 하는데요. 네. 코리아 인베스먼트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5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10% 됩니다. 아, 이것도 되게 훌륭하네요, 진짜. 네, 공사인데 그게 됐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국부로 불리는 네, 네. 데라서 사실 이 수익률 나는 게 엄청 중요한 데인데 여기도 진짜 노력했나 보네요. 여기 한국투자공사는 해외에만 이제 투자를 하고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대체 투자도 많이 하고 즉 부동산이나 뭐 그런 인프라 같은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투자공사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지난 5년간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랬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네. 뭐 경제학자들이 현실성 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상 중에 하나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10% 이상 지속된다면 연금 고갈을 막아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전략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이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연금 고갈을 미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연금의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네.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길어서 오늘은 좀 어렵다고 말씀. 다음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힌트로 네. 그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게 저희가 보통 수익률을 뭐 올리고 싶지 않아서 못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더 수익률을 올리고 네. 싶어 하는데 그 낚시성으로 이렇게 좀 네네네. 국민연금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은 정말 세계적으로 큰 연금이고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운영 규칙이나 방안은 이미 선진화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연금 운용에 있어서 위험을 택할 건지 보통 이론에 의하면은 위험을 더 위험한 투자를 할수록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연금 운용에 있어서의 숫자들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원금 보전을 못하면 네네네. 어떡할 거야. 이것도 네.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투자 책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뭔가 희망과 저기가 교차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연금 개혁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이게 이제 사실 수익률은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은 이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과연 우리가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거를 점검을 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물론 오늘 이제 약간 그 힌트만 주시고 뭐 자세한 설명은 아마 다음번에 와서 좀 해주시지 네, 않을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예, 드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뭐 방탄이 됐든 뭐 구해내는 게 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오늘 하나의 힌트를 아주 중요한 힌트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역시나 네네 네. 계속 와주시죠. 네. 불러주시면 꼭 오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심화 주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